밤 사이에 뉴욕 증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하락 마감했습니다. 다우와 S&P 500 지수는 3거래일 연속 하락세 이어가고 있는데요. 그래도 장 마감 후에 조금 달라진 분위기를 감지해 볼 수 있는 건 바로 테슬라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시간에서 실적을 공개하고 모두의 우려를 말끔하게 지워준 듯한 테슬라의 모습인데요. 자세한 내용 저희와 함께 바로 확인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한밤 뉴욕 증시 상황부터 체크해볼까요? 네, 3대 주요 지수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다우가 0.96%, 나스닥은 1% 넘게, S&P 500 지수도 0.92%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미 10년물 국채 금리가 계속해서 크게 오르면서 주식시장은 하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10년물 국채 금리가 오르는 배경으로는 강한 경제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있고요. 아니다, 트럼프 당선 가능성이 올라가면서 재정 적자가 증가할 수 있다는 가능성 때문이다라는 주장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채 금리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먼저 오늘은 좀 확인을 해보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2년물과 10년물이 모두 다 함께 올랐는데요. 2년물 이날 크게 오르면서 이제 4.1%대를 다시금 위협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10년물 4.2%를 돌파했습니다. 장중에는 4.25%까지 또 올라가면서 시장에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 작용을 했는데, 이런 국채 금리에 대해서 시장은 연준이 공격적으로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을 재평가하고 있다. 즉, 공격적인 금리 인하가 없을 수 있다. 11월에도 동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주장들이 나오면서 국채 금리 상방 압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 아직 금리 인상의 영향을 못 느낀 경제 부분들이 있는데, 높은 금리가 오래 이어질수록 현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이다. 높은 금리에 부담을 느끼게 될 것이다. 라는 코멘트를 했죠. 즉, 한마디로 정리를 해보면 가장 고평가되어 있는 대형주가 단기적으로 조정을 받을 수 있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럼 과연 올라온 국채 금리가 대형주를 압박했는지 히트맵을 통해서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수요일장 히트맵이 되겠습니다. 빅테크 한번 보시죠. M7 나란히 무너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애플이 2% 이상 하락했고요. 마이크로소프트도 0.68%, 엔비디아도 2%대 하락을 기록했고, 알파벳, 메타, 아마존, 테슬라까지 모두 다 M7이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냈었죠. 반면에 시장이 좀 흔들리다 보니까 방어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 선전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방어주로 통신주 꼽을 수 있겠죠. 통신 섹터 잘 나가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필수 소비재, 소비재 중에서도 꼭 사야 하는 것들만 모아놓은 필수 소비재 섹터도 나름대로 잘 나가는 모습, 월마트는 특히 이날 52주 신고가 기록하는 모습들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히트맵을 보다가 조금은 의아했던 점이, 금리가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부동산 섹터에 상방 압력을 받은 종목들, 오른 종목들이 꽤 많이 지금 초록불을 켜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금리가 오르면 하방 압력을 받기 마련인 부동산 섹터가 이렇게 올라와줬다. 이전까지 좀 계속해서 하락세를 받아왔기 때문에 반발 매수세,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즉, 투자 심리가 그래도 살아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투자 심리가 어느 위치로 향하고 있는지를 CNN의 공포와 탐욕지수, 그리고 일명 공포지수라고 불리는 변동성지수를 통해서 한번 확인해봤습니다. 일단 공포와 탐욕지수, 최근에 좀 꺾이는, 그러니까 공포 쪽으로 조금 꺾이는 모습 보이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탐욕한 시장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에 더욱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다 해석해 볼 수가 있겠고요. 변동성 지수도 지금 밤사이에는 올라오긴 했습니다만 계속해서 20 아래에서 그래도 유지가 되는 모습들입니다.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불확실성은 커지겠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엄청나게 걱정할 수준은 아니다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 욕심은 있고 어느 정도 불안도 하고 이러한 조금은 불안정한 흐름, 이에 따라서 시장의 변동성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다, 체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특징주를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빅테크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이날 외신에서 애플 관련된 소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습니다. 일단 아이폰 16입니다. 밍치고 애플 애널리스트로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이분이 아이폰 16의 생산량을 1,000만 대 줄였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반기 생산량이 8,800만 대에서 8,400만 대로 줄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최근에 아이폰 16 수요 생각보다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생산량을 애플 측에서 줄였다라는 것은 그만큼 수요가 강하지 않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밍치고 애널리스트 온 디바이스 AI 성공 믿지만 하드웨어 혁신도 따라줘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하드웨어 측면에서 큰 변화가 없다 보니까 이 부분도 반드시 AI 성공과 함께 가져가야 할 부분이다라는 부분을 다시 한번 짚어내는 부분이었죠. 그래서 애플 인텔리전스에 대한 소식도 같이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현지 시간 기준 23일에 챗 GPT 통합 기능을 포함한 애플 인텔리전스 베타 버전이 출시됐습니다. 정식 출시는 이제 다음 주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먼저 베타 버전을 사용해본 월스트리트저널의 칼럼니스트 아직 애플 AI가 똑똑하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아마 이번 주 내내 베타 버전에 대한 평가들이 연이어서 나오겠죠. 애플 인텔리전스 성공할 수 있을지 가늠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애플카드 관련된 소식입니다. 소비자 보호 금융국이 고객 서비스 문제로 애플과 골드만삭스에 벌금 8,900만 달러를 부과했다라는 소식까지 더해졌는데 사실 이날 애플의 주가가 가장 큰 하방 압력을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아이폰 생산량을 줄였다라는 소식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도 한번 살펴봐야겠죠. 장 마감 후에 실적을 공개했습니다. 실적 조금은 엇갈리는 모습이었습니다. 3분기 실적 한번 보시면 매출액은 사실 전년 동기 대비 증가하긴 했습니다만 예상치보다는 낮게 나오는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당 순이익이 괜찮았죠. 주당 순이익 58센트로 예상이 됐지만 72센트를 기록하면서 예상치 높게 나왔고요. 또 전년 동기 대비 9% 증가하는 모습들을 나타냈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단 시장은 안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마진율 부분 계속해서 챙겨봐야 된다 강조를 해드렸었는데 마진율이 이번에 대폭 개선이 됐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더욱더 크게 환호하고 있는 것 같고요. 시간외 거래 움직임에서 그 환호성 들어볼 수가 있었습니다. 테슬라 정규 거래에서는 2% 가까운 하락률로 거래를 마쳤지만 지금 시간외 거래에서는 8%대의 급등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런 흐름이 목요일 정규장까지 이어질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특징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또 맥도날드가 아닐까 싶습니다. 맥도날드 밤사이에 5% 이상 하락을 했는데 CDC가 지금 파운드, 쿼터 파운더 버거에서 대장균이 검출됐다라는 소식을 전했고 이에 따라 사상자도 나오고 있죠. 참 안타까운 소식인데 일단 이 소식에 맥도날드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코카콜라와 뗄래 뗄 수 없는 게 바로 맥도날드입니다. 코카콜라의 최대 고객사인데 일단 CEO, 맥도날드 최대 고객사지만 현재로서는 이 음료 매출에는 영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전한 상태고요. 또 이날 코카콜라는 실적도 함께 공개했거든요. 실적 함께 확인을 해보시면 일단 매출과 주당 순이익 모두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는데 가격 상승이 약했던 수요를 상쇄시켜줬다라는 코멘트 제시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부정적인 이슈에 코카콜라의 주가도 함께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2%가량 내렸습니다. 또 이슈에 따라서 움직인 종목들 세 가지만 추가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보잉 1.8% 하락을 했는데요. 매출은 예상치보다 좋았지만 손실이 생각보다도 컸습니다. 61억 7천만 달러로 손실을 기록을 하게 됐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보잉의 주가 하방 압력을 받은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상승 모멘텀이 아직까지
가지는 남아있기는 합니다. 잠정 노사 타결 합의안에 대해서 수요일 투표가 진행이 되고 있죠. 이 투표 결과에 따라서 보잉의 주가 상승 압력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은 짚어봐야 될 것 같고요. 코스트코 0.64% 상승했는데 넷플릭스와 마찬가지로 멤버십에 대한 공유를 차단하는 그런 노력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모건스탠리는 400만 명의 멤버십이 추가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은 가운데 멤버십 비용에 대한 그런 매출이 증가할 수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작용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퀄컴과 암의 이슈인데요. 두 종목 모두 밤 사이에는 꽤 크게 하락을 했는데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습니다. 암이 퀄컴의 칩 설계 라이선스 중단을 통보했다고 합니다. 과연 이들의 갈등이 소송전까지로도 번질지 계속해서 예의주시해야 될 이슈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계속해서 다음 이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WTI 밤 사이에는 또 하락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여전히 중동 지역의 지정학적 불안감이 상방 압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만 미국의 원유 재고가 예상보다 크게 증가했다라는 소식, 즉 그만큼 원유 수요가 약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WTI는 다시금 배럴당 $70대로 내려가는 모습 나타냈고요. 금값도 1%가량의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강달러 그리고 국채금리의 상승이 금에 대한 기회비용을 좀 증가시키는 측면이 있다 보니까 금 가격 함께 하락한 것으로 해석됩니다.